안녕하세요. 달갱 코그림입니다.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다육에서 예쁜 아이들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꽃염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몇 개가 남아져 있네요.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이 아이들은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들으니까 인기가 좋아서 이 아이들은 다시 입고가 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 이렇게 색감이 예뻐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있거든요. 너무 예쁘네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15,000원 하고요. 이 연지곤지가 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굳혀져서 이렇게 예쁘네요. 이 아이는 또 가운데 갑자기 빵 하고 또 이렇게 성장을 하네요. 다육이 키우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그 가운데서 볼록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연지곤지가 그렇네요. 귀여워. 이런 아이는 2만 원 하네요. 네드 문이라는 아이거든요. 이 아이도 가격은 8,000원 하는데요. 노제도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물을 줬나 봐요. 물 먹고 있네요. 이 아이들도 있고요. 아, 금이라는 아이는 이렇게 목대가 조금 올라와 있으면서 이 아이도 음파금도 옆으로 이렇게 번져 있는 아이잖아요. 이 아이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6,000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모습 가격은 6,000원 하고요. 샤넬 먼누도 있어요. 샤넬 먼누도 가격은 10,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샤넬 먼누도 작은 아이들도 있는데 이렇게 굳혀진 아이네요. 이 아이 샤넬 먼누 10,000원 하고요. 커피스닷컴 철화도 이 아이들은 큰 아이들이거든요.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작은 아이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크면서 풍성하면서 이 아이들도 이렇게 목대가 올라온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들도 어느 정도 이제 묵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커피스닷컴은 물이 들기 전에는 약간은 이런 갈색 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물이 들으니까 주황색, 빨간색으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아이들 15,000원 하네요. 킹 마이더스예요. 킹 마이더스도 이 아이들도 이렇게 두수가 있는 아이들 있죠. 이 아이는 조금 있네요. 이렇게 4두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5두로 되어져 있고 이런 아이들도 킹 마이더스도 물들면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 가격은 이 아이도 7,000원 하네요. 사바레즈 군생이에요. 가격은 18,000원 하고요. 사바라즈 군생 18,000원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아이들은 군생으로 되어져 있으면서 노제트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 아이들이에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은 18,000원 하고요. 허리케인인데요. 허리케인도 가격은 18,000원 하네요. 허리케인은 이런 모습의 창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검붉은 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입장은 의외로 이렇게 올라와져 있고요. 아르제 군생인데요. 아르제 군생은 이렇게 3두, 3두, 4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 이 아이들도 요즘은 이렇게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이 아이들도 꽃대가 하나에서 이렇게 막두 개, 세 개도 올라와요.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색감이 약간은 노랑 연두로 나오고 더 물들면 주황색,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물이 드는데, 이 작은 아이들도 많이 인기가 좋은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굳혀지고. 큰 아이들, 그래서 가격은 15,000원 하네요. 이 아이는 프랭크 포르테 생얼이라는 아이예요.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아이들도 가격은 이 아이가 5만 원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두 포트가 있는데 조금 달라요. 이 아이들도 입장은 의외로 이렇게 뻗쳐 있는 모습이고, 노제트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아유, 예뻐라.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더 이제 물이 예쁘게 굳혀져야 더 예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입장수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5만 원 생얼이랍니다. 프랭크이기 때문에 물들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프랭크. 얘가 포르테. 프랭크 포르테라는 아이예요. 프랭크하고 입장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올라온 입장은 많이 다르네요.
인디안 바손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인디안 바손이 이제 오리지널인지 그런가 봐요. 이 자구도 나오네요. 이 아이들 이렇게 자구도 나와요. 꽃대는 아니겠죠? 밑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자구 같은데, 이 통통하고 입장이 통통하고 그 모습이 이제 화면에는 다 비치지는 않아요. 엄청 통통하거든요. 이 아이들이 오리지널인지 요즘 나오는 아이들하고는 살짝 수입된 아이들하고는 살짝 다른 듯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엄청 통통해요. 근데 화면에는 그 통통함이 안 나오네요. 마루조라는 아이예요. 마루조도 너무 멋있죠. 가격은 4만 원 하네요. 이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검붉은 색으로 이렇게 물이 든것 같아요. 끈 라인 쪽은 이 아이가 이 아이 너무 멋있죠. 한엽처럼 이렇게 통통한 거 보세요. 끈 라인 쪽은 더 진한 색감을 나타내요.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간은 진한 색감을 나타내면서 안쪽으로는 아직 뭐 완전히 들게 들어있지 않아서 초록색도 띄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검붉은 색으로 하면서 끈 라인은 더 진한 색감. 멋있는 거 보세요. 입장. 이 아이들은 가격은 마르죠. 4만 원 하거든요. 이 아이가 조금 더 한엽식으로 더 예쁜 모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은 포트마다 다른데 그 모양은 다 똑같아요. 멋있어요. 이 아이도 멋있네요. 멋있어요. 이런 아이들 옆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손톱끝은 이렇게 되어져 있답니다. 해피군생인데요. 해피군생도 가격은 2만 원 해요. 이 아이들 2만 원 하는데 오두로 되어 거의 다 오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정말 인기 좋았거든요. 너무 예뻐요. 요즘 성장하면서 빨강기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예쁜 모습을 하네요. 셀렉스도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자구를 안 내주면은 이런 아이들도 적신군생이 또 나올 수도 있죠. 이런 아이들은 가격은 8,000원 해요. 외두로 8,000원 하는데, 이런 아이들 이제 적신군생으로 두수가 많은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더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 8,000원 하고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입장 수가 많아서 괜찮아요. 멋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멋있는 아이예요. 살짝 목대가 길어서 농화분에 멋있게 심어야 되겠죠? 프랭크 슈퍼클론인데 색감이 이 아이는 그냥 프랭크보다는 색감이 빨갛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 빨간 모습을 하거든요. 이렇게 프랭크 슈퍼클론 가격은 5만 원 하고요. 색감이 일반 프랭크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한 빨간색이 나오고 있네요. 간도리스 철화예요. 간도리스 철화가 지금은 이렇게 어두운 색감으로 나오는데요. 이 아이가 더 물들면 정말 빨갛고 예쁜데, 이 아이는 이렇게 생얼이 옆으로 쭉 있으면서 철화가 엮여져 있어서 훨씬 예뻐 보이죠. 이렇게 철화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예뻐요. 수영은 이 철화들도 수영은 다 달라요. 이런 수영도 있고요. 중간중간에 또 수영이 나온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진 아이도 있네요. 이렇게 철화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아이도 있답니다. 루비스타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아이도 가격은 2만 원 해요. 이렇게 조금 덜 굳혀진 아이예요. 조금 더 굳혀지면은 이런 색감이 되죠. 이렇게 입장이 조금씩 촘촘해지면서 이렇게 많이 굳혀진 아이하고 덜 굳혀진 아이하고는 이렇게 표시가 된답니다. 이 아이들 2만 원 하고요. 나나켄 금이 있는데요. 나나켄 금은 이 아이들이 군생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적신군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아이들 나나켄 금 가격 3만 원 하고요. 백년이라는 아이예요. 백년도 소개를 해드렸던 아이인데 많이 굳혀졌죠. 이 아이도 이렇게 정말 뽀얀 백분이 있어요. 이 아이도 살짝 물을 먹고 있네요. 이렇게 너무 물고파하니까 요즘은 또 물을 조금 주는 상황이더라고요. 농장마다 이렇게 있는데 뽀얀 백분이 있고 노제트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이 아이도 슈퍼클론 살아보니 슈퍼클론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몸값이 조그만 아이들이 2만 원씩에 처음에 나올 때 나왔는데 요즘은 많이 착해졌어. 이 정도 기본사각 풀분에 들어져 있고 층수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한답니다. 캐롤도 있어요. 캐롤은 가격은 2만 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요즘 성장을 해서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이제
물이 든다기보다는 성장을 해서 잘 지내고 이 아이들은 이제 겨울에 빨갛게 또 물이 들면 좋겠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빨갛게 들었는데 약간은 이제 탈색된 듯 색감이 이렇게 자주색으로 바뀌었네요. 예, 캐롤도 군생이거든요. 사두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이 아이는 브레이브 철화인데요. 이 아이는 조금 무거워서 제가 이렇게 여기다 놓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철화하고 브레이브 이렇게 입, 쌩얼이 조금 자그만해서 예쁘죠. 브레이브 철화는 항상 착한 가격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끝라인 쪽으로 물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죠. 이렇게 철화로 엮여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가격은 적혀 있지는 않는데요. 가격은 제가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고요. 수연도 있는데요. 수연은 이런 아이들은 굳혀진 아이들이라서 가격은 15,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수연은 이렇게 목대가 굳혀진 아이들, 이렇게 예쁜 아이들 가격 15,000원 하는데요. 어우, 예쁘죠? 이렇게 수연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 아이는 이제 쌩얼이 있는데요. 수연, 쌩얼도 같이 여기에는 섞여져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아이들이 또 쌩얼로도 바뀌나 봐요. 이렇게 쌩얼이 있는 아이도 있네요. 그래서 수연도 있고요. 백야라는 아이도 가격은 25,000원 하는데요. 예, 묵은둥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묵은둥이가 되면서 이렇게 피멍으로 정말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런 피멍으로 드는데 지금은 이렇게 약간은 자주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네요. 약간은 더 물이 들면 주황빛 이렇게 되나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자주빛으로 조금 더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백야 묵은둥이고요. 파피스 로즈인데요. 이 아이는 파피스 로즈거든요. 파피스 로즈도 항상 그냥 꾸준하게 나가는 아이들이에요. 뭐 대중적으로 찾는 것보다는 이제 매니아 분들,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가격 때문에 또 호불호가 갈리겠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4만 5천 원 하는데요. 이런 아이들 있어요. 가격은 4만 5천 원 하고요. 마룬누 군생도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한 번에 농장에서 풀린 듯참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마룬일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군생으로 크게 나와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2만 5천 원 한답니다. 이렇게 아주 크게 되어져 있죠. 두수도 아주 많이 있고요. 화린오사인데요. 화린오사도 이런 모습이에요. 예쁘죠? 화린오사도 이렇게 적심인지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사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 가격은 3만 원 한답니다. 네드 환타지아인데요. 네드 환타지아가 이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아직 물은 예쁘게 물은 들지는 않았는데 이 아이들도 빨갛게 든다는 거다 아실 거예요. 이 아이들도 적심 군생일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을 적심 군생으로 이렇게 군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25,000원. 멕시코 로즈라는 아이인데요. 로즈는 항상 뭐 정말 베리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멕시코 로즈라는 아이예요. 베리처럼 이 아이도 옆에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멕시코 로즈라는 아이인데, 어우, 포트마다 조금씩은 이제 노제트라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은 조금씩은 달라요. 조금씩 다르죠. 이런 아이들 가격은 18,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두수는 뭐 포트마다 조금씩은 다른 듯합니다. 이런 아이들 소복하게 이 아이들은 특이하게 이렇게 소복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아이는 두수가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포트마다 이렇게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또 랜덤으로 가겠지요. 그리고 레인보우 선셋 가격은 16,000원 하는데요. 이 아이들도 물 먹었어요. 지금 저녁 때가 되었는데요. 물을 먹었네요. 이 아이들도 워낙에 많이 마르니까 햇빛 때문에 농장은 낮에는 많이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었는데요. 5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이 아이들이 16,000원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막 이렇게 들쑥날쑥 안 하고 이렇게 가지런한 수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쁜 아이들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무지개 다육에서 또 소개를 해드렸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